밖에서 조금 더 껐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그래서 내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함께 할 거예요. 아, 연주곡이 멋있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밑에서는 따따따따따따 지금 진짜 그 옷을 제대로 입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네, 저 연출님께서 은철 씨 땀 좀 닦고 오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아, 정말 평을 정말 열정적으로 치니까 하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유지곡이 시작되면 피타 공연이 이제 드릉드릉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이제 뮤즈 음악도 나오고 점점 남성적인 음악이 나올 텐데 여기 남성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성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성분들만 복식 호흡을 해서 체스트로 뮤를 해서 저기 중성 하는 것처럼 자, 남성분들 소리 질러! 와, 지금 성분들 진짜 많아요. 아, 진짜 곳곳에 보이세요. 근데 표정은 잡혀오신 표정이에요. 그쵸? 자, 자발적으로 오셨다, 손. 역시 매너가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공연의 퀄리티를 위해서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십니다. 자, 저희 피타 공연이 레이저 맛집이라고 하던데 사실 저는 안쪽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막 영상들이나 저 리허설 사진 보면 우와 내가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레이저가 저는 어디서 보는 듯한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봤지?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레퍼런스로 삼았던 진짜 뮤즈 공연 때 같이 레이저를 연출하시면서 그때부터 레이저를 한국으로 도입해 오신 분이 여기 감독님이시다. 그리고 덧붙여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막 초록색 요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많은 테크닉으로 이제 더 사실은 뮤직 공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좀 오래됐었죠. 초창기 투어보다는 훨씬 멋있어요. 그래서 혼을 항상 갈아 넣어주시고 특히 이 피타 공연만 꼭 감독님께서 오셔서 다 작동하신다 합니다. 뒤에 어디까지 뒤에 어두운 곳에 계시지만 가장 강렬하고 쫓깃한 기치로 저희를 수강을 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최종 때 후기들이 아 조명, 연출, 전시 모든 게 완벽했다라는 후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네. 자, 이 시간을 빌어 자, 또 한번 함성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뒤에 다 계세요. 뒤에 다 계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자, 뒤쪽으로 함성 한번 쏠게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음정 떨어져도 돼요. 뒤에서 음악 밀어주고 앞에서 쏴주니까 저는 그냥 적당히 안 합니다. 그렇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또 어제 기분 좋은 4강 소식 때문에 저도 그 기운, 좋은 기운 받아서 내일이 4강이라 생각하고 오늘 지금 8강 치른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다 하셨죠. 근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들보다 힘들까요? 자, 오늘 멋진 무대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 다 함께 함성 치르면서 다음 곡 가겠습니다. 다음 곡 시스템 오버다운의 에어리얼 들려드리겠습니다.